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1000개 케인, 리신, 모르가나 덱인데요. 일단 이덱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초반에 1000개 상징을 만들 수 있을 때 진행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리신이나 케인의 템이 진짜 이쁘게 초반에 잘 나와준다. 그럴 때도 진행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는 다리우스, 키아나한테 리신템, 케인템을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레벨업을 해주면서는 1000개 위주로 올려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덱은 4코짜리 위주 덱이기 때문에 팔렘 리롤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팔렘 리롤 때는 리신, 케인, 모르가나 찾아주면서 리롤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8레벨 때 50이 떠준 상황이라면 50은 무조건 섞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소라카를 빼고 섞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리신이 잘 뜨지 않았다면 리신을 빼버리고 소라카 올려주면서 7000개의 케인, 모르가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9레벨 오셨다면 라칸을 추가시켜주면서 조합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리신을 쓰는 조합으로 9레벨 오셨다면 소라카 추가시켜주면서 7000개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1000개 상징이 두 개인 상황일 때는 리신과 케인 둘 다한테 주면서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 하나일 때는 케인보다는 리신한테 주는 게 1000개 상징 효율이 좀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덱의 핵심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템들은 리신과 케인의 아이템들입니다. 보통 피바, 거결, 그리고 밤끝 정도만 빨리 만들어준 상태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1000개 상징이 없다면 리신한테 스테락도 좋고, 혹시나 1000개 상징이 있어서 리신템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될 때는 케인의 템, 최후의 속삭임, 그리고 정손 이런 걸 만들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정손은 피바라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신템, 케인템을 만들어주면서 남는 템들로 모렐로나 쇼진 이런 거를 소라크한테 빌드업 했다가 나중에 모르가나한테 옮겨주는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좋고, 나중에 5코짜리인 50한테도 템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AD 브루저템, 피바, 거결, 정손, 밤끝, 뭐 임피, 스테락 요런 것들은 싹다 어울리고요. 추가적으로 50은 만화통이 좀 적기 때문에 블루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요 4마리 정도의 템을 준비해 주시면 끝나고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1000개 케인 리신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전력과의 왕관 포오네를 보유한 상태로 시작하는 차원문이고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으로는 대검 그리고 음전자 나와줬고요. 자, 프리즘 증강체. 지금 윤회가 빨리 떠준 상황이라 1000개 왕관 먹고 윤회 쪽으로 빌드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도 돌려보고 맛없으면 2번 먹어주죠. 자, 이러면은 윤회한테 아이템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피관리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손도 주고 피바라기도 괜찮은 템이니까 만들어주죠. 그리고 지금은 암영까지 섞어주면 피관리가 더잘될것 같기 때문에 레벨업 해주고 다리우스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반에 1000개 상징 있을 때 부르저템들은 다리우스나 아니면은 티아나 요런 애들한테 주는데, 지금 저는 요네가 초반 상자에서 빨리 떠줬기 때문에 요네한테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자, 다리우스도 이성작 되었고요. 초반에 그냥 피바라기, 거결, 뭐 스테락, 정손, 밤끝 요런 부르저템들이 잘 어울리는 친구한테 빌드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자, 그리고 이번 상대 오랩 찍으신 분 만나가지고 좋네요. 자, 그리고 이 덱은 AD 딜템 쪽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긴 한데 일단 남지가 않아서 밤끝 그리고 거결 재료인 갑바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그냥 킨드레드 섞어주고, 혹시나 이제 케인이 진짜 빨리 나와준다 그러면 사사신으로 빌드업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1000개 빌드업 해주면서 뭐 피바라기, 거결, 스테락 요런 템들 주고 빌드업 해주면 피관리가 웬만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그리고 진행해주면서 1000개 위주로 사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자, 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도 쉽게 이겨줬죠. 리신이 진짜 빨리 나와줬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리신이 빨리 나와주면 그냥 바로 템을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 케인이 나와줘도 케인한테 아이템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리신한테는 리신템 그냥 주고, 이제 다리우스 이성이니까 다리우스한테 케인템을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될것 같죠? 자, 소라카 나와줬고요. 돈. 자, 그리고 지금은 사신한테 템이 없기 때문에 사신이 큰 의미가 없었죠? 그러면 소라카 섞어주면서 5000개 받아주고,
이제 사코자린 리신도 좀 빨리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휘발리가 더 쉬워졌죠. 그냥 골드 증강체. 일단 그냥 도장을 먹고 오공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좀더 맛있는 걸 찾아볼게요. 이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 돌려보고 맛 없으면은 아이템이라도 이쁘게 한번 줘봅시다. 오케이, 이러면 3번 먹고 아이템 진짜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갑바 하나씩 가리우스랑 리신한테 넣어준 상황이고요. 버결이랑 밤의 끝자락 요두 개부터 빠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피벤 연승 중인 분을 만나가지고 좀 세게 맞아줍니다. 이분 진짜 세죠?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 뒤집개가 남아줘서 그냥 뒤집개 먹고 천기 상징을 하나 더 만들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천기 상징 지금은 핀들한테 주고 빌드업 하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템들로 이제 최종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 밤끝 정손 천기 상징 케인, 그리고 피바 거결 천기 상징 리신, 그리고 나머지 템들로는 모르가나 템이나 오공템을 설계해주면 되겠죠. 자, 곡궁 됐으니까 거결 주고. 자, 조우자 라운드 연승 또는 연패를 설정하도록 제한. 요걸 고르기 전에 지금 당장 만날 상대들을 보고 요렇게 눌러주면 상대가 뭐 골랐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3골드, 3골드, 연패 요런 식으로 골랐으니까 저는 이제 연승 아니면 3골드를 골라주는 게 무난할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 중에 약간 센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냥 3골드를 선택해줬습니다. 자, 연승 골랐으면 큰일 났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봅시다. 지팡이, 연은 요거 좀 넣어놓을까? 그리고 지팡이도 넣어놓죠. 쪼진 모렐로 각을 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킨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진행해보고요. 이번 상대는 8레벨 올인하신 분이라서 좀 강력했고, 이제 저도 8렙리로 돌려주면 강해지겠죠. 자, 골드 증강체 좀 돌려보면서 맛있는 거 찾아봅시다. 요거 1번도 돌려보고요. 사후지원 괜찮은데? 그냥 리신이나 케인 둘 중에 하나 먼저 나와주는 거 이성 찍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케인 찍어주죠? 자, 이러면은 아이템 진짜 이쁘게 옮겨줄 수가 있죠. 천계 상징도 옮겨주고. 자, 그리고 지금 모르가나랑 뭐 리신 2성 정도는 찍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리신까지만 찾아줘 볼까요? 리신만. 일단 전투 시작하니까 여기까지만 돌려보고요. 모렐로도 주고. 이게 지금 리신 풀템이기 때문에 리신 2성까지는 찾아주는 게 확실히 좋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케인 2성이라서 적당히 버텨줄 것 같고요. 상대 신드라 2성이네. 자, 그래도 케인 템이 너무 좋죠? 잡아주고, 죽지 마. 아오, 나이스. 자, 조우자 라운드. 아이템이나 체력이나 골드? 요거는 지금 거의 그냥 풀템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체력으로 가죠. 돈도 적당히 있으니까. 자, 그러면 리롤 돌려서 리신까지만 찾아볼까요? 이게 리신 쓰는 사람이 지금 안 겹쳤기 때문에 리신 2성 정도는 노려줄만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가나가 나와주면 섞어주면 되고요. 한 마리만 안 뜨나? 그렇지. 자, 이러면 모르가나도 나왔으니까 바꿔주면 8레벨. 지금은 포원회 때문에 9레벨이죠. 9레벨 스쿼드 완성. 전투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8레벨 때 리신 2성 풀템, 케인 2성 풀템이다. 웬만하면 피관리 되면서 9렙까지 갈수 있어요. 아, 근데 상대방들도 사코자리 2성작을 좀잘 찍긴 했네요. 카이사 2성이었지만 이겨줬고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그냥 비싼 챔피언 가져와 줬고요. 자, 요 정도로 찍어줬다면 이제 그냥 버텨주면서 9렙 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 신화를 벌써 찍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판은 최대한 2등을 노려주면서 진행해줘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디르 조우자 무료 리롤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모르가나? 일단 50은 공격 속도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섞어주면 좋거든요. 근데 요 덱이 뭐 니코 체력 뭐 말파의 박마저 요런 것도 은근히 중요해서 그냥 주문력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카 뺄게요. 이번 상대는 숲지기 필연 신드라 덱이었고요. 잘 이겼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도 챙겨주고 요것도 까보고. 이거 블루 만들죠. 블루 50.
아, 그리고 지금 방각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녁값 주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긴 했겠네요. 근데 이미 늦었고 칩시나도 있으니까 이 판은 구랩 가서 삼성작을 한번 노려보죠. 뭐가 됐든. 자, 이번 상대는 육기원자 오신화, 릴리아, 뭐 소라카 삼성 덱이고요. 니코 삼성, 소라카 삼성이네. 여기도 세다. 이제 저 니코 같은 거 반각을 좀 해주면 케인이랑 리신이 뚫기가 좀더 쉬운데 이 판에 반각이 없네요. 원래 같았으면 케인의 라위라든지 아니면 니코 같은 애들한테 전역갑주 요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현자 덱인 것 같은데 뭐 별거 없죠?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클론으로 만난 제주꾼 덱이었고요. 여기도 쉽게 이겼죠.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비싼 거 무인수 가져왔고요. 무인수는 그냥 모르가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마무리할 거였으면 그냥 지금 구렙 가서 좀 돌려줬을 건데 저는 여기 십신화 때문에 삼성각을 노려야 1등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돈을 좀더 모아서 구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십신화 사기원자 3용군주 진짜 셉니다. 일단 애니 체력 미쳤고 릴리아가 노템이긴 한데 그냥 애니 뭐 탐켄치 노틸 요런 애들이 버텨주면서 후웨이가 계속 스킬만 날려줘도 상대방은 되게 세죠. 요래 가지고 무조건 삼성작이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케인, 리신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구렙 가면 삼성작이 나올만 해요. 자, 이번 상대는 사제주꾼 사난동꾼 본체로 만났고요. 일단 갈리오템 진짜 단단하고 싸일템도 좋죠. 파이사템도 좋고 하지만 애들이 버텨주고 어떻게든 뚫어내면 파이사는 그냥 녹이죠. 여기서 돌려주면서 가장 잘 나오는 거 삼성장 노려주도록 할게요. 모르가나 가깝고 모르가나 케인 좀만 더? 리신도 가까우면 삼각을 봐야 되나? 좀 많이 보는데 그러면 일단 다음 턴에 좀더 돌려보죠. 야, 크림라운드 아이템도 까보고 먹을 게 없는데 그냥 가고일 아니면 용발 50을 주는 게 그냥 무난해 보입니다. 근데 둘다 쓸모없어 보이는데 그죠? 그냥 돌릴까? 돌리죠? 일단 여기도 9레벨 숙직이 필연덱인데 여기도 되게 세졌습니다. 자, 모르가나 두 마리 남았고요. 케인? 이러면 케인 모르가나? 이러면 케인? 이거 우디르 팔고도 돌려보죠. 나이스. 이러면은 일단 1등 확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러면 리신 팔고 케인 사주고 이제 그 다음에 노려줄 건 모르가나 삼성 노려줍시다. 상대가 십신하긴 한데 케인 삼성이 설마 질까요? 상대도 진짜 센 겁니다. 후웨이도 2성 찍으셨고 CC기만 안 맞으면 될것 같은데 스킬 쓰면 무조건 거의 풀피가 되거든요. 힙하고 버텨 제발. 그렇지 힐 그렇지. 살짝 불안불안합니다. 그래도 이겨줬고. 자, 이제 모르가나 삼성 그리고 50 2성 노려주면서 리롤 돌려주면 되겠죠. 뭐안 남았고요. 자, 이번 상대는 클론으로 만난 숙직이 필연 덱이고요. 6숙직이 5필연입니다. 애니 숙직이에 오른템 너무 좋고요. 아즈르템 그리고 신드라템 다 풀템이죠. 여기도 진짜 세다. 여기도 지금 진짜 센 겁니다. 하지만 케인 삼성이 더 세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리산드라를 가져왔고요. 리산드라 2성 찍혔으니까 그냥 리산을 끝까지 써주는 걸로 합시다. 요렇게 템 줄게요. 자, 그리고 배치를 약간 50 리신 케인만 뭉쳐놓고 나머지 오른쪽에 몰아놓으면
노틸궁은 아마 오른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겠죠. CC기만 안 맞으면 진짜 쉽게 이길 것 같긴 해요. 일단 애니 CC기, 노틸 CC기 피해주려 했는데 노틸 CC기는 맞아버렸고요. 뭐 CC기만 이제 안 맞으면 필 쓰면 무조건 거의 풀피가 되죠. 오케이, 이겼다. 안 끝나나요, 설마? 끝나. 아오. 그리고 차라리 그냥 케인을 노틸 앞에 두면 원콤 낼 것 같거든요? 스킬 한번 빨리 쓰면? 이게 케인 삼성이기 때문에 그냥 스킬을 쓰면 거의 다 원콤이 나거든요? 먼저 써야 돼, 근데. 그렇지. 오케이. 아, 근데 CC기를 맞았네? 안 지겠죠? 리신도 잘 살아있고. 오케이, 이겼다. 자, 이렇게 10신화도 잡아주면서 케인 삼성으로 1000개 케인 리신 대획 마무리.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 1000개 상징 떠줬을 때, 그리고 부르저 템, 뭐 정손 피바, 뭐 거결, 요런 템각 이쁠 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